이제 11쪽 우왈, 거기 첫 번째 부분부터 보죠. 우왈 간대하긴 구시 착축구 간거나 야수 선토 선풍독 천문 교수이라야 방호 종두 자세 간인인 야천 불식 천문 대의면 현간 전두 영난이니란. 이거 한 구절만 먼저 해볼게요. 이게 낯설잖아요, 그죠? 한 문구가 아니지요. 우왈 간 대학엔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적엔 고시 착 축구 간거나 호시는 참으로 뭐뭐 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참으로 착 축구 그 구절을 쫓아서 간 것 보아 나가지만 구절구절 하나하나 따라 나갔지만 야수 선통독 전문 교수이라야 야자는 그 또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에서 또 야자예요. 또 수는 뭐뭐 해야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또 먼저 통독 전문 교숙 그때 그 교숙이라는 말이 교자가 하여금 교자예요. 하여금 사자와 같은 거예요. 교숙은 익숙하게 해야만 그런 뜻이죠. 통독 전문 대학 전체 전문을 통독해가지고 익숙하게 해야만 방호 종두 자세가 아니니 그제야 비로소 호 종두 자세가 머리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된다. 전체 대학이라는 게 3강령 8.5로 되어 있는데 3강령은 무엇이고 8.5는 무엇이다.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라야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라야 거기에 자세히 머리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약, 전, 불식, 전문, 대의면 만약에 그 오로지 전문의 대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하면 변간전도 영난이라 앞부분부터 보아나가는 것도 또한 어려워질 거다 해야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고 나서 거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명명덕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명명덕은 여기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또 신미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 안 돼. 한번 다 배우고 또 다시 한번 봐야 해. 무슨 책인지 다 그래. 처음엔 뭣도 모르고 배우고. 그렇죠. 두 번, 세 번을 봐야 돼. 조금.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야 그제부터 맨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경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뭐 흥야라 부야라 뭐 쭉 나오는데 도대체 흥인지 부인지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경을 이렇게 풍아송으로 쭉 전체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아 이게 흥이구나 이게 부구나 이게 비구나 이 글만 읽어봐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주역도 64개를 쭉 봐오지만 결국엔 결론을 개사전이라든지 설교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